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지명한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 음주운전 당일 지역 유지 소유의 모 관광지 불법 건축물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이소영 기자입니다. 김태엽 서귀포시장 내정자가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 저녁 술자리를 했던 장소입니다. 제주 돌벽에 주방과 연회시설을 갖춘 건물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거기는 구경하는 데가 아니고 회장님 손님이 오시면은 회장님 거기서 김 내정자는 이곳에서 1시간 동안 머문 뒤 제주시로 돌아갔는데요. 당시 김 내정자를 비롯해 관광지 대표와 지인 등 모두 5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불과 6개월 전까지 서귀포시 부시장을 지낸 김 내정자가 관내 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내 개인 연회장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겁니다. 3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해당 연회장 건물과 바로 옆 트리하우스까지. 알고 보니 두 개 건축물은 김 내정자가 부시장에 재임했던 2018년에 들어섰고 모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습니다.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전기 시설한 거 사실이에요. 거기 농사용 전기가 있어요.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다 바로 절차를 밟겠습니다. 서귀포시는 불법 건축물 두 동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. 현행 건축물 그거를 확인을 해서요. 그게 만약 불법적인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그 원상회복 명령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김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를 거부한 가운데 부시장 역임 당시 해당 사업자와 만나지 못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